공작 기계라는 게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만 만들어요?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것들, 뭘 또 만들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자주 네. 사용하는 IT 기계. 핸드폰. 핸드폰도 공작 기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겠지. 뭐 이것도 사실 금형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금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지 않습니다. 어? 금형 안 해요? 네? 금형 없이 만들어요. 깎아서 만드나? 통으로 깎아서 만드나? 어? 이게요? 그냥 위 이렇게 깎아서. 이걸 어떻게 네. 깎아? 자, 애플의 디자인 혁신을 이끈 분이 조너슨 아이버라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 되게 유명하시고요. 뭐 전 세계 제품 디자이너들의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그렇죠. 아, 이름도 아이브네요. 아이브. 아이브 좋아하시나 봐. 아, 아니야. 귀엽다 너. 아이브. 요 장면은 조너슨 아이브의 자기 디자인 스튜디오에 어린 학생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모양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장 같지 않아요? 네, 공장 네. 같아요. 사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텐데 예를 들어 현희 씨가 의상을 디자인하면 네. 그림으로 남기고 싶진 않죠. 실제로 만들고 싶죠. 만들어 봐야 이렇게 감이 오죠. 똑같이 제품 디자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CNC 공작 기계가 제가 알아들어서 지가 알아서 깎아줍니다. 에? 어? 아까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디자인을 넣으면 그렇게 해줘요? 궁금해요. 뭐 그 과정을 우리가 CAD캠이라고 합니다. CAD캠? 예. 그럼 네. 컴퓨터 좌표를 읽어서 3D로. 얘가 알아서 깎아주는 것이죠. 컴퓨터 화면에 그리는 모든 픽셀이 좌표가 됩니다. 3D 좌표가 되면 그 좌표를 우리가 CAD 데이터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공작기계가 그걸 읽어들이 되잖아요. 네.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작업을 CAM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그러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부품을 이제 조립을 하고 헨리 포드나 이런 사람처럼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안에 다 깎아버리면 굳이 우리가 여러 부품 만들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졌던 거죠. 큰 원통에 알루미늄을 압출을 하고 판때기를 만든 다음에 저걸 깎아서 만드는 거야? 그냥 통으로 깎습니다. 우와. 조립이 대박이다. 아니고. 그럼 저 안에 뭐 이렇게 조합할 거 없이 그 안에 그냥 조합판을 네. 다 만들면서 아예. 네. 우와, 진짜네. 예쁘게 나온다 이거죠. 우와, 아, 저것도 일체예요, 저것도? 네. 그래서. 애플의 이런 통가공, 우리 한국말 통가공인데 원어로는 fully machining이라고 합니다. 아, fully machining. fully machining이라는 기술이고요. Machining. 이것을 할 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게 CNC 머신으로 양산이 될까? 그래서 사실은 CNC 머신이라는 건 아까 고가인데 너무 비싸요. 어느 정도 필요했냐면은 만 대가 넘게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몇 억짜리가 만 대면 대단한 투자네요. 예, 어마어마한 투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 우리가 디자인을 바꾼다. 그러면 금형을 다시 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정 자체를 프로그램만 프로그램만 수정 되니까. 그럼 제품이 바뀌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핸드폰 생산이 아니고 노트북 생산했다가 핸드폰 생산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핸드폰 생산한 다음에 패드 생산으로 넘어가고 플워치로 어떠한 제품이 다 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된 CNC 머신 수만 대가 다 만들어 줍니다. 대박이다. 프로그램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득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따라가기 힘들겠죠. 그 속도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초기 투자비가 너무 크고